가장 먼저 정제 코코넛 오일 1000g을 기준으로 레시피를 정합니다.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가성가리 액을 만들고 설탕액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완전히 녹여줍니다. 다 녹은 코코넛 오일에 가성가리 액을 붓고 트레이스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비노화가 완성이 되면 준비된 설탕액을 붓고 젤화를 시켜줍니다. 한두 시간 후 1차 젤화가 끝나면 골고루 섞어준 뒤에 다시 한번 젤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물비누 베이스가 완성됩니다. 약 알칼리성인지 확인하신 후에 끓여서 살균한 물을 붓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 물비누로 지난 시간에는 친환경 천연 주방 세제를 만들어서 계면활성제 없는 거품 설거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연 세탁 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킹 소다입니다. 약 알칼리성으로 산을 중화하고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배수구나 수조 등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환경 정화에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름때나 찌든때처럼 기름이 산화된 산성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고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으며 꼭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빨래를 할 때 베이킹소다는 큰 세척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천연 물비누를 도와주는 보조제의 역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탄산 소다입니다. 알칼리성으로 강한 세정력이 있고 산소계 표백제로 살균과 포백 작용이 있습니다. 찬물에 잘 녹지 않지만 안정적인 표백 작용을 위해서는 찬물에 오래 녹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흰색 옷에 찌든째를 제거할 때에는 물 1리터에 과탄산 소다 5에서 10g의 비율로 녹인 찬물에 세탁물을 3, 4시간 이상 불린 후 세탁기로 일반 세탁하시면 됩니다. 색깔 옷은 탈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탄산 소다 사용 주의점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사용하셔야 하고 우리나 실크, 가죽 등 단백질 섬유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흰색 이불 빨래용으로 천연 물비누와 베이킹소다를 섞은 것과 물에 녹인 과탄산소다를 세탁기에 바로 넣어서 세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보통, 소량의 세탁량에 따른 천연 물비누,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의 양입니다. 이 사용량들은 제가 경험한 것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처음 천연 세탁세제를 사용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속옷이나 수건 같은 살균 포백 세탁을 하실 때에는 60도의 물온도로 하시는 것이 살균 효과가 좋습니다. 흰색이나 연한 색의 일반 세탁을 하실 때에는 찬물보다는 40도의 물온도로 하시는 것이 얼룩과 때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짙은 색의 일반 세탁을 하실 때에는 따뜻한 물보다는 실온의 찬물로 하셔야 탈색이나 이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색에 위험이 있는 과탄산소다는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천연 물비누가 없으실 때에는 소프넛을 추천드립니다. 소프넛의 과피에는 천연 계면 활성 물질인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척 효과와 섬유 유연 작용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프넛 10알 정도를 주머니에 담고 꼭 묶어서 세탁물과 함께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하시면 됩니다. 사용한 소프넛은 말려서 3, 4번 정도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 외에 많은 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천연 세탁세제 만들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코베타인이나 LES는 지난 주방세제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천연 계면활성제가 아닙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위험한 성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과탄산 소다나 베이킹 소다는 알카리성이고 구연산은 산성입니다. 알카리와 산성을 함께 섞으면 중성이 되고 물과 같이 됩니다. 세척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연산은 세탁이 다 끝나고 천연 섬유 유연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EM 발효액이나 에센셜 오일은 제가 앞에서 소개한 천연 세제 레시피에 추가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레몬 주스로부터 최초로 분리되었고 현재는 미생물인 검정 곰팡이를 발효해서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기 포트 내부, 화장실 타일의 물때, 주방 물때 등 세균 번식으로 인한 알칼리성 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살균 소독, 냄새 제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인 구연산은 알칼리성 세제를 중화해서 뻣뻣해진 섬유를 부드럽게 하는 유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유 유연 효과가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일반 섬유 유연제만큼 부드럽거나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연산 사용 양입니다. 헹굼물 10리터에 구연산 1.5에서 2g을 사용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수량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연산은 찬물에도 매우 잘 녹기 때문에 세탁기에 섬유 유연제 칸에 직접 넣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1리터의 물에 바로 녹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희석액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2, 3일 후부터 부유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석액은 만들어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